연기 속에서 화려하게 폭탄이 터지는 듯한 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 화재인지 축제인지 누리꾼들을 헷갈리게 했는데요. 회색 연기 속에서 화약에 불이 붙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타오릅니다. 마치 불꽃놀이 같기도 하고 벼락 같기도 합니다. 영국의 더 선을 비롯한 매체들 이 영상을 첨부하면서 인도 남부 지역의 불꽃놀이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. 또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썼습니다. 그런데 화재가 아니라 축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출처를 따라가 보니 영상을 올린 작가는 파라메 카부 이런 단어와 함께 이 영상 올렸는데요. 트리수루프람이라는 인도의 축제가 열리는 사원의 이름으로 작가는 같은 날 이런 여러 축제 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 인도 누리꾼은 화재가 아니라 불꽃놀이였다면서 초보자들은 인도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. 물론 2주 전 불꽃놀이 공장에서 화재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정확한 영상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. 화재일까요? 축제일까요?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